생각을 바꿔볼게요.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있어. 근데 내 남자 후배랑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. 저랑? 너랑 셋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먹다가 양념 깻잎을 퉁 눌러줬어. 양념 깻잎을 퉁 눌러줬어. 와,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아? 와,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아? 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지. 기분 묘할 것 같아. 입장을 바꿔봐. 느낌 좀, 아니, 좀 그럴 것 같아요. 역으로 바꿔봐봐. 역으로 바꿔봐봐. 얘들아, 고기 한 번 점수 얘기를 좀 해봐. 얘들아, 고기 한 번 점수 얘기를 좀 해봐. 얘네들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. 여쪽 조정위원들은 많이 배가 고프셨나 봐요, 지금. 배가 많이 고프셨어, 지금. 일단 듣고 있습니다, 일단. 듣고 있어? 생각해서 봐봐. 형과 형 새로 생긴 여자친구 생겼어. 그럼 나랑 소개해주는 자리로 밥을 먹으러 나갔어. 승기야, 같이 밥 먹자, 소개해줄게. 그렇죠. 여자친구분이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툭 눌러줬어. 그러면 어떨 것 같아, 기분이? 여자친구분이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툭 눌러줬어. 그러면 어떨 것 같아, 기분이? 아,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이거 갖다가 질투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데. 내 여자친구 눌렀어? 저. 내 여자친구 눌렀어? 저. 왜 눌렀는데? 네. 왜 눌렀는데? 내가 심지어 눌러서 이거 하자마자 잠깐만요 이러더니 살짝 떼줬어. 이게 남 얘기 때는 별로 괜찮다니까? 남 얘기 좀 뭐 그런 거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여자라고 생각하면 한참 떼준다니까? 이거 다 무조건 열받을 텐데.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후배분이 평소에는 깻잎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궁금해요. 알 거야, 내가. 알 거야, 내가. 왜냐면 사부님은 그냥 평소랑 똑같이 행동을 하셨어요. 매너를 발휘하신 거죠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이사부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아닌데. 그러면 형 여자친구야. 그래. 다시 예를 들어봐. 그때. 아니, 근데 내 여자는 건들지 말자. 내 여자는 건들지 말자.